확보 격리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SC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다 보여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특별한 SCP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SCP 애들 있잖아요. 173이라든지 106 등등 이 대표격 SCP들이 전이가 됐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바로 한번 만나보죠.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SCP-173 JS 버전입니다. 그냥 SCP-173 아니야? 짜잔. 눈이 4개가 됐고요. 그리고 팔도 4개가 달리는 굉장히 기이하고 괴이한 그런 173으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꺾일 때도 두 배로 꺾인다고 하거든요. 일로 와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목을 꺾으면 잠깐만, 저 게이지인가 보다. 우와! 와우. 아주 깔끔하게 뚝배기가 꺾여버렸어요.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D클래스들 한번 또 소환을 해볼까요?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여유로워? 어? 야, 니들 죽는다? 우와! 오! 누가 보면은 여기 그냥 산책 나온 줄 알겠어요. 그냥 한강공원이요, 여기. 오, 뭐야? 몸빵 뭔데? 이게 한 방에 안 꺾였어? 이 변종 173 같은 경우에는 뭐 생김새만 조금 바뀌고 능력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변이 된 SCP 만나봅시다. 어? 096? 096 만나봅시다. 우와! 얼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어? 얼음 부끄럼쟁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생긴 걸 한번 볼까? 기본적으로 뭔가 얼음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싹 드네요. 어야, 잠깐만, 나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얼음 부끄럼쟁이와 그냥 부끄럼쟁이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기본 베이스는 얘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헛? 오, 아니네, 조금 다르네요. 오, 얘가 좀 저 덩치가 더 큰데. 만약에 부끄럼쟁이와 부끄럼쟁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싸는 아싸를 알아보는 법인가? 서로 동질감 느끼나요, 설마? 야, 니들 왜 갑자기 친구 먹었어? 잠깐만, 그러면은 D클래스를 소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 일어났다, 일어났다. 먼저 얼음 부끄럼쟁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 오! 뭔데? 어? 야, 왜 이래? 헐. 얼어 붙었다. 우와. 야, 쟤도 변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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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화난다, 화난다, 화가 난다. 우와! 야, 이거 뭐야. 야물딱지게 잡아먹네. 와, 멋있다 근데 얘는 좀. 자, 다음 만나봅시다. 이번에는 뭔가요? 야, 이거는 얘는 소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681로도 말도 안 되는 위력과 거의 뭐 끝판왕급의 682. 아, 강화된 682라 소환해봅시다. 소환. 뭐랄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긴 악어 느낌으로 좀 바뀌었는데 쇼? 어? 뭔데? 너 뭔 능력 있냐? 일단은 가볍게 잡아먹히고 가볍게 잡아먹히고. 특별한 능력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번엔 682 대 682의 대결. 자, 와, 오리지널이스! 뭔데? 한만큼 뭔데? 헐! 와, 오리지널 682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682는 오리지널 682의 승입니다. 사실 얘는 요파리 느낌보다는 그냥 악어의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 녀석인데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설정 파괴야. SCP 939 여러 목소리와 함께 그 빨간색 개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예예예. 한번 소환해봅시다. 뭐야? 한층 더 기분 나빠졌는데요? 기존 939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아, 원래는 그냥 한 마리 댕댕이 같았다면요. 빨간 댕댕이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더, 다리 또 길어지고, 괴물의 형체가 좀더 강해졌습니다. 아우와, 형이 만났다. 그들의 반응은 과연? 디클래스? 와앙, 앞다투어서 먹어, 제끼입니다.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보니까, 아우와, 형 같습니다. 네. 어우! 어우! 어우, 이거 뭐야? 아, 설마. 헐. 잠깐만, 얘가 잡아먹으면은 저렇게 이상한 파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헐. 맞는 것 같은데? 어우, 징그러워. 뭐야, 이거. 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어뜯는 느낌인가 보네요. 여러분들, 이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잔인한 녀석이에요. 케테르 등급도 압습니다. 오! 결국에는 지 동생까지 잡아먹으면서 말물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변종 만나볼까요? 야, 나는 얘는 좀 싫은데. 변종 올드맨이라뇨. 진짜 싫다. 올드맨 항상 존나 고통받았었는데. 변종 106 올드맨 소환 갑니다. 뚱뚱. 야, 뭐냐, 이번에? 아이스 올드맨이요? 어? 우와! 우와! 야, 느려졌다! 야, 얘는 그냥 쫙! 얼음 퍼뜨려가지고, 느려서 잡아먹는 스타일이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고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저거 먹어, 저거. 나 맛없어, 나 맛없어. 나 맛없어. 이거나 먹어라. 엄마! 니 거기서 쉴 때야, 임마.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몸빵이라도 세우란 말이야. 얼음 풀렸다. 와, 근데 얘는 등장이 굉장히 멋있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올드맨과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나와 주세요, 올드맨 씨. 뚠뚠뚠뚠. 뚠, 뚠뚠. 야, 이거 기존 안녕히 계세요, 올드맨의 여러분. 아미칼텍은 뭔데, 이거? 자, 다시 한번 멋지게 등장. 얘는 부식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얘는 얼려버리는, 빙결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름하여 올드맨이 아닌 콜드맨. 자, 저번에는 그 여러분들 올드맨이 여기 철조망 통과했었잖아요. 콜드맨도 여기를 뚫고 올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야, 쟤는 온다. 아, 쟤는 그냥 유유자적 뚫고 올라오네. 그래, 와봐, 와봐, 와. 못 오겠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난 무서워. 오! 뚫고 오네, 얘도. 기본적인 특성은, 네, 올드맨이랑 똑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특별한 SCP들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얘네들 말고도 좀 다양한 SCP들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확보할 대상이 온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